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오늘도 분당 다솔낚시마트에 와서 자 매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매드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매드님이 여기 계시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그 이제 처음 이제 민물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그 민물 받침틀을 사용하는 방법하고요, 받침틀의 종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처음에 하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앞받침대 뒷받침대 갖고 땅에 꽂고 뭐 돌 이렇게 받쳐 갖고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받침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침틀이 없으면은 낚시를 세팅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웬간하면 이제 받침틀을 달라 그러시는데, 예,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골라야 되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받침틀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우경도 있고, 뭐 KD, 뭐 대류,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뭐 다른 데도 OK 받침틀, 네, OK 예. 받침틀도 있고, 네, 뭐 굉장히 많죠.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다솔낚시 분당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경 걸 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다 모든 업체들이 비슷하게 뭐 1단부터 시작해갖고 2단, 3단, 뭐 5단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회사들이 비슷하고요. 사용 방법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마스터하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1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대를 하나를 갖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경에서 나온 거 보면 이제 테크노라는 게 있고요. 테크노라는 싱글 받침대가 있고, 또 똑같은 1단 종류인데 코브라라는 게 있어요. 테크노 받침대, 테크노 받침대, 그 다음에 코브라 받침대 이렇게 있는데, 네. 테크노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서 사용이 조금 힘들어요. 요거는 이제 그 좌대,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좌대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콘크리트 데크인데 뭐 이렇게 고무가 박혀 있는 네. 그런 데서 좀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이제 노지에서는 요 코브라 받침대가 좀 더 나아요. 왜 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열어서 보여주세요. 네. 일단 구성은 테크노 받침대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받침틀이 있고요. 일단 받침틀. 예, 예. 다음에 본체가 있고 요게 이제 그 뒷꽂이죠. 예. 네. 낚싯대 뒷꽂이. 앞받침대는 이제 따로 사셔야 되는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데크에 요 받침틀을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나사 두 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 특징이라고 보시면, 일단은 얘는 그 일자 형태예요. 네. 일자 형태고, 이게 각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그 받침틀이 박는 부분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일자 형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데크라든지 예, 요런 데가 좌대라든지 왜냐면 이제 네. 데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자로만 놓고 고무에 끼거나 네. 아니면 나무에다 놓고 요 이제 고정 나사 갖고 요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나무에다 박아서 일자 이 형태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노지 같은 경우에는 땅에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꺾이지를 않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노지에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뭐 돌을 올려 놓으신다던가 이런 식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 아까 말씀드린 노지에서는 코브라가 좀 더 낫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코브라 받침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도 이따가 좀 조립하는 예. 거 한번 해봐 주세요. 헤드가 이렇게 꺾여요. 예. 이런 식으로 꺾여요. 아. 뱀, 코브라 뱀처럼. 네네. 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서. 네. 지금 뭐, 테크노처럼 사용하시려면 완전히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노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뭐, 일자 형태로. 네. 이렇게 해서 좀 박는 거죠. 박아서 좀 사용하실 수그 부분을 박고. 네. 그래서 예. 좀 더 낮죠. 대신 이제 가격은 좀 더 비싸요. 비싸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네. 요걸 이제 뭉치라 그러는데, 요 뭉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요 뭉치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예. 나사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아랫부분에. 예, 나사. 예. 요 나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네.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방향 조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절. 방향에서 네. 이렇게 나사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고정이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네네네. 1시 방향, 네. 11시 방향,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여의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의봉. 그냥 사람들이. 그렇죠. 딱 보면 여의봉. 여의봉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요 여의봉 갖고, 네. 그 각도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 나사가 있는데. 네, 뭐가 맞네요. 네. 얘는 이제 그 낚시 앞받침 때 각도를 조절하죠. 보시면 점점 올라오죠, 이렇게. 반대로 이 뭉치가, 네, 뭉치가, 예, 각도가 올라오죠.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앞받침대를 놨을 때, 예, 예. 물에서 수면에서 얼마만큼 높일 거냐. 그렇죠.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나사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받침대를 여기 꽂았을 때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꽉 고정시켜야지. 그렇죠. 앞받침대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한번 앞으로 해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그 고무바가 내려오잖아요. 내려가는 거죠. 예. 얘가 이제 이 안에, 예, 껴 있는, 예, 앞받침대를 꽉 눌러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움직이지, 네, 않게끔. 네. 하시고 이제 여기다 앞받침대를 끼실 때, 네, 좀 이제 주의해야 할 거예요. 예. 보시면 요 안에 구멍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요 안에 구멍이 있죠. 예, 동그란 거. 요, 네, 요, 예, 구멍에. 네.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침대를 하나 놓을게요. 이게, 네, 이제 KC 받침대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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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다솔낚시 분당에서 판매하는 이제 대물용 받침대인데요. 예. 보시면 받침대 앞받침대 보면 뒤가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그렇죠. 이 뾰족한 거를 이 구멍에다가 딱 맞추세요. 보시면. 이 구멍에다 이렇게 딱 맞추시면, 네, 맞춘 상태에서 이제 꽉 조이시면, 아까 그 구멍으로 뾰족한 부분이, 네, 쏙 들어가게. 네, 대부분, 예, 이제 앞받침대가 이게 뒷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고기 부분을 저 구멍에다 꽉 넣고. 안 그러시면 얘가 놀아요. 그렇죠. 그럴 놀아요. 수 있겠네. 예. 이걸 조절해, 이걸 꽉 조여도 얘가 놀아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그 뒷부분에 뾰족한 부분을 이 구멍에다가 꽉, 예, 꽉 껴가지고. 그 다음에 조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접을 수가 있고요. 접을 수 보관할 있고. 때. 네네, 보관할 때. 사용할 때는, 네, 이렇게 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받침대. 뒷꽂이. 네, 뒷꽂이라고 하죠, 보통. 네. 이제 앞받침대가 이제 이렇게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이렇게 꽉 조여주시고요. 네. 뒷받침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나사형으로 해서 박는 형태도 있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우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원터치 형태거든요. 보시면 같은 경우에 꽂아서, 네, 한 45도 정도만 딱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고정이 되는구나. 네, 이 상태로 가지고. 아,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예, 요 헤드에, 예, 이게 그 브레이크 헤드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걸 방향을 어디로 놓느냐, 요거 잘못 놓으시면, 예, 앞에서 뭐 이제 잉어 같은 게 물면 바로, 예, 낚싯대 날아갑니다. 브레이크가, 네, 안 잡히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예. 얘는 방향을 잘라야 돼요. 예. 요 형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예, 안 들어가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쭉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낚싯대를 댈 때는 이렇게 쏙 들어오는데. 그렇죠. 나가는 걸 꽉 잡아주는. 예. 그리고 이거를 언제든지 꼭 방향을 확인을 하세요. 예. 잘못하면은 이 상태에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줄 줄 알았는데. 네, 잡아줄 줄 알았는데, 예, 잉어가 물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낚싯대 분실하실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요거. 예. 뒷받침, 뒷꽂이에서 보면 중간에 보면 여기 있어요. 요 약간 이제 뭐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예. 요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2단. 2단. 조절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받침대가 되어 있고, 뒷꽂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낚싯대를 올렸을 때. 네. 이 각도를 얼마만큼 조절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러면 이제 낚싯대를 다 놓고요. 예. 그 낚싯대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치울 때 끝부분이 살짝 물에 잠길 정도.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 각도를 조절을 해서 주시면, 딱 세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가장 메인 나사네요. 그죠? 이 받침대에서. 얘를 갖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니까. 최종. 이게 낚싯대를 많이 높일지. 네네네. 낮출지. 네네. 그래서 일단 낚싯대를 놓은 다 피고, 낚싯대를 놓은 상태에서 초리대가 살짝 물에 잠길게.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네네. 딱
완벽한 네네. 세팅이 끝나요. 이 나사하고 뭐 이거하고 같이 조절해서 뒷꽂이 네. 높이하고 그죠? 높이도 조절을 좀 하셔야 조절해가지고 뒷꽂이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예. 제가 자기 편한 그렇죠 되게 편한 네, 너무 낮으면 허리 굉장히 아파요. 맞아요 맞아요. 또 너무 높으면 또 이상하고 그렇죠. 너무 높게 되면 또 낚싯대가 이렇게 막 이 꼬자지듯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적당하게 앉았을 때 손을 딱 피면 편안한 잡힐 수 있게 네. 그거를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네. 그 받침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침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단 테크노 일단 테크노입니다. 테크노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관리터. 관리터는 좌대나 좌대에서 한 대 딱 사용하기 좋은 예, 예. 그런 형태가 됐고요. 네. 구성품이 본체하고 뒷꽂이하고 그 나사 두 개. 네, 예, 좌대용 나무에 박는 나사 고정 두 개. 나사? 고정 나사 네, 두 개. 그다음에 테크노였고 요게 이제 코브라. 코브라. 예, 예. 코브라고요. 사용품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방법은 얘만. 개만 각도만 조절할 수 있는 거. 수 예, 예. 얘도 하나. 하나. 낚싯대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얘도 구성품 보면은 얘도 똑같습니다. 테크노하고. 똑같나요? 받침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뒷꽂이 있고요. 고정 나사 있고요. 두 개. 코브라.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한 대씩 갖고 딱 하시는데 예. 이제 쭉 어느 정도 낚시가 되시면 두 대, 세 대 이렇게 늘리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에 이제 맞게 이제 그 받침들이 또 나오는데.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경 미니 2단 받침들입니다. 2단. 그래서 요걸 보시면 자, 구성은 얘도 나사 나왔고 있고요. 예. 받침들이 받침들 이제 2단. 본체 2단. 두 개가 되어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뒷꽂이가 두 개 들어 있고요. 두 개. 예. 요 이제 미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아까 그 테크노하고 마찬가지로요. 요 다리가 일자로만 돼요. 일자로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노지보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좌대에서 좀 사용하기 편하시죠.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네, 평평한 이렇게 피셔서 네. 이제 요 조절하시면 되는 거죠. 각도 조절. 여의봉 돌려서 네, 각도를 조절하고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네네네. 대신에 얘는 다리가 네. 이 앞뒤로만 펴지고요. 네. 세로로는 각도가 안 돼요. 얘는 이제 노지보다는 얘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것도 뒷꽂이만 꼽으면 되는 그죠. 거죠. 뒷꽂이만 아까 꼽거나 같은 방식으로. 네. 아니면 그 좌대에 여기다 꼽고 네. 그죠. 고무 네. 고무에다 이렇게 다리를 이 양쪽 다리를 꽂아서 다리를 꼽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로 이제 각도 조절하는 건 똑같고. 그죠. 예. 나머지 뭐 나머지는 다 똑같고. 아예 똑같습니다. 예예. 예. 뭔 틀린 건 아예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니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텐트팩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네. 없어졌네. 그죠. 요즘엔 텐트팩이 안 나와요. 필요 없는 그런 네, 식으로 안 나오고 없구나. 그 전부 다 나무 좌대가 시설이 그죠. 돼 있으니까 그죠. 이 나사로 나사만 넣는 걸로 밖에 없네요. 이렇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웬간하면 나무 데크 아니면 고무로 돼 있어요. 타이어 그렇지. 이렇게 조각으로 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옛날보다 필요가 없어졌네. 네. 텐트백 같은 건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경 미니 받침틀. 네. 미니 2단. 네. 미니가 안 붙고 이제 WK만 붙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틀려요. 그냥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WK 3단 받침틀인데요. 자, 요거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받침들이죠. 그렇죠. 가장 보면. 일반적인 예. 받침들이죠. 요걸 가장 많이 쓰시죠. 요거는 보시면 아까보다 약간 좀 육중하죠 좀. 예. 조금 틀립니다. 크네요. 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다리가 그 좌우로 그 앞뒤로만 이렇게 펴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이제 미니 말고 이제 WK 받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로도 박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 여러 개를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3단인데 3단짜리 하나를 더 사서 이걸 빼내요.
이걸 빼내고 조인트가 있어요. 예. 그걸 끼고 또 뭐 3단을 하면 6단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연결해서 뭐 두 개짜리 끼면 5단을 만들 수가 있고.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단수를 이렇게 조인트를 껴갖고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 이제 뚜껑을 빼갖고. 조인트가 지금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우경에서 나온 조인트 부분. 받침들 조인트. 요거 이제 요 뚜껑을 빼고 껴놓고 요쪽에 이제 또 다른 2단이나 3단짜리를 또 꽂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수를 여러 개 이제 넓힐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얘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네. WK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앞뒤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요. 노지에서 사용 시. 네. 노지에서 사용 시 얘를 다리를 꺾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수직으로 내려가네요. 네, 수직으로도 내려가요. 그래서 땅에 박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 평평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땅들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가 좀 낮고 앞이 높은 경우, 얘를 좀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좀 받쳐주는 형태.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땅에서 최대한 좀 낚시하기 편하게끔 받침틀의 수평을 잡아주기가 좀 편하죠. 요게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나가요. 노지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굳이 뭐 이제 나는 노지 안 가는데 꼭 사야 되냐 이러신 분들은 미니. 미니. 네, 미니만 하셔도 되죠.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단단해 보이네요. 아, 여기는 텐트팩이 들어있구나. 네, 요거는 이제. 아, 이건 노지니까. 사용할 수 이게 여기에 꼽는 거잖아요. 예. 그죠? 네. 아, 맞아. 땅에 꼽던지, 아니면 아예 이 다리를 아까처럼 내려서 그냥 다리를 꼽던지. 예. 얘는 텐트팩도 있고요. 네, 텐트팩. 요런 좌대에 박을 수 있는 나사도 있어요. 있네.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노지, 양어장 다 쓸 수 있게. 미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지 안 쓰기 때문에 텐트팩이 이제 안 들어가죠. 그렇구나. 텐트팩 두 개, 이거 나사 두 개. 예. 나사 두 개, 텐트팩 두 개. 그 다음에 뒷꽂이 세 개. 3단이니까. 3단. 그리고 이제 텐트팩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얇은 막 텐트팩도 있어요.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막. 바뀌었네. 좀. 굉장히 두껍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선도 넣었네요. 옛날에는 이런 텐트팩이 있었죠. 그러니까 맞아 이거였어. 발로 잘못 밟으면 그냥 그러니까, 한 번에 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었고 원체 오랜만에 저도 이 받침틀을 봤네요. 네, 구경해 봤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선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나죠. 그러니까 예. 이런 받침틀로 돼야 할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이고 그죠. 요것도 조절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이 나사가.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아, 요거를 그 설명 안 드렸네요. 다리의 간격? 네, 다리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뭔가 간섭이 있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다리 간격을. 다리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평소에는 거의 안 쓰는데. 안 쓰는데, 조인트를 또 물렸다라든지. 물렸을 때. 물렸다라든지. 그때는 이제 좀 조절을 해야 그, 되니까. 해야 될 가능성이 있네. 중간 부분에다가 다리를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때 이제 좀 쓰죠. 이 받침틀이 거의 지금의 우경의 어떤 전성기를 열어준 받침틀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좀 디자인은 좀 바뀌었는데, 이게 좀 금색도 들어가고, 근데 아까 그런 텐트팩도 좋아지고, 이런 조인트 같은 건 전 처음 알았네. 이제 굉장히 계속 좋아지긴 했는데, 이 원형은 이게 한 스테디셀러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네. 우경을, 지금의 우경을. 지금의 우경을 거의 있게 한. 그런 거죠. 그 전까지는 오케이 받침틀이었어요, 동진. 제가 알기로 네. 거의 이 낚시계를 주름 잡던 게 근데 이 우경 사장님이 이제 개발을 거듭해서 네. 예, 급격히 따라가시게 된 것 같아요. 요게 명품이죠. 명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사용하긴 편해요. 네. 이것도 특히 3단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3단 네. 보통 민물하 3단이 베스트. 3개 예. 딱 삐신 예. 두 대 피고 한 대는 뭐 떡밥그릇 걸기도 하고 네. 그죠.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윗단계. 윗단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자로 생겼는데. 네. 요거 윗단계가 이제 라운드 형태가 있어요. 맞아. 라운드가 나왔더라고요. 네. 요거는. 오래됐죠. 이거 나온 지. 네. 라운드. 보면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틀린 게 이 받침틀 바디가. 네. 라운드 형태가. 네, 그러니까.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방사형으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네, 방사형으로 이렇게 낚싯대를 필 때. 그때 좀 더 편하죠. 편하게.
다만 얘도 가격이 조금 더 조금씩 높아지는 라운드는 옵션이 조금씩 3단이야 별로 라운드 느낌이 없는데 이제 뭐 한 6단 5단 되면은 그죠 5단 확실히 8단 좀,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네. 라운드를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부채꼴로 필려고 할 때는 봄철 같은데 이제 대물 낚시를 하거나 옥내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낚싯대를 뭐 많게는 뭐 한 10대? 이렇게 그렇죠 피셔요. 10대 피니까 이렇게 피시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방사형 텐 이런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여기는 라운드 형태 이제 우경 라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WK 뭐 라운드 그냥 우경 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나머지는 똑같고 이제 바디 아니 저 저거만 틀만, 네, 틀만 방사형으로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뭐 다 같은데 살짝 라운드라고 딱 돼 있구나 네. 가방에도 WK 라운드 이렇게 예, 예. 있죠 네 이런 골드 뭐 기능이고 뭐가 다 똑같은데요 얘는 네. 이제 약간 고급형. 고급형 색깔이 이제 골드라서 네, 고급형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금색 좋아하시는 분들 네. 예. 조금 있고. 비싸겠죠 조금 비싸고 그죠 비싸요 네. 얘도 이제 그 금색을 도금하느라고 그런지 약간 좀 비싸요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피시는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게 섭다리라는 게 있어요 섭다리 네. 맞아요 이게 섭다리 예예예 예, 예. 우경 섭다리인데 이 섭다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한 8개 이상 네. 8단 내진 10단 이런 거 이게 이제 섭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그 대부분 그 민물을 그냥 바닥에서 하지 않고요 네. 물 약간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신다거나 그렇죠. 물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섭다리를 많이 쓰시거든요 섭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 그냥 로봇 다리 같아요. 이런 형태로.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 이게 다리가 이제 두 가지인데. 네.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섭다리. 네. 뭔가 이름에서 딱 느낌이 와요. 예, 앞 이게 요거는 좀 긴 쪽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앞받침. 예, 앞받침 쪽. 앞다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은 부분. 여기 이제 뒷다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저희가 좀 협소해서 예. 네. 시연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리가 긴 쪽이 이제 물가 쪽이니까 앞쪽으로 가고 그렇죠. 예 경사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놓고 네. 받침틀이 이제 받침틀이 여기 이제 끼는 거죠 아 여기 끼는 거죠 네. 요거를 갖고 조절을 네. 해서요 여기 네. 부분에다 받침틀을 끼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딱 네. 물리는 받침틀이 거구나. 딱 들어가요 보시면 아, 아까 그 바디 몸체가 네 간단하게 여기 들어가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여기서 피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죠. 들어가는 간단한 것만. 원리만 대물낚시 그 다대편성 하시는 분들 6대, 8대, 10대 피시는 분들이고 또 물에 좀 진입할 때 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얘를 보면 그 네. 다리가 있잖아요 섭다리를 쓸 땐 다리를 떼네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그렇지. 이제 다리 역할을 하니까요 해서 보면 다리를 전부 떼냈다고 보시고요. 예. 요 사이에 요렇게 되는 거죠. 딱 물리게 돼 있구나. 네. 이렇게 이런 그 홈에 물리게 돼 있는. 예. 그래서 해서 이게 뭐 한 8칸 이상. 그렇죠. 아, 8단짜리 뭐 10단짜리 이거를 쭉 피는 거죠. 그렇죠. 이 다리는 다 떼내고 다 떼내고 네, 다 그렇죠. 이게 다리가 되는 거고. 네. 여기 이제 섭다리입니다. 섭다리. 그러니까 다대편성용 긴 다리의 별매품이죠. 그죠? 예. 네, 이거는 뭐 따로도 사시고, 예. 아예 이거를 포함해서 이제 뭐 세트 해갖고 8단짜리, 10단짜리 가지고 따로 나와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네, 그거는 이제 예. 이 섭다리하고 함께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이 가방에 들은 거는 섭다리만 별매하는 거고. 네, 섭다리만 이제 별매. 네. 이건 정말 이제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10대 정도. 그렇죠. 피시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세팅에만 한 두세 시간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차가 네. 트럭 그러니까요 트럭을 갖고 다니시는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네. 1박 2일 거의 그렇죠 장박하시는 네. 1박 2일 2박 3일 네. 이렇게 대략적인 예.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제가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대략적인 이제 받침틀 모양하고 사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우경의 예. 일단 테크노부터 예. 해서 섭다리까지 네. 있고 뭐 이런 부품들도 이제 있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인트도 있고 이런 많이, 마개도 예. 별도로 파는구나. 많이들 잊어버리세요. 아, 분실한 분들 예. 깨지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저기, 이런 거 예. 좀 이건 뒷꽂이가 특이하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총알. 아, 그 총알형. 총알형이구나. 네, 총알형인데 얘는 뭐 그 전에 보면은 그냥 브레이크가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냥 어. 총알형이에요. 총알형이네. 네,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아니고 여기 총알 끼울 그렇죠. 수 있게끔. 대물하는 분들. 다리도 별도로 팔고. 주요 부품들이 아주 잘 구비돼 있네요. 부품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지적으로 부품들이 많이 망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짧은 것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요게 아 요거 하나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대물용 네 브레이크가 굉장히 강한 좋죠. 거네 네, 대물용 딱 봐도 좀 세 보이네 네, 네. 이것도 좀 커 보이고 총알 겸용이네 그쵸? 여기 총알 다, 거는 다, 거고 아 다 겸용인가요? 일반도 총알 겸용 일반도 겸용이구나 네. 아 이거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잡아주는 스타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제 그 40칸 이상 막 이런 거 그런 걸로 아 이게 옛날 받침틀 그 나사식이네 그죠? 네 이건 예, 예전 거 예전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안 나오는데 예. 부품은 나와요. 그렇죠. 그 전에 원체 많이 팔렸으니까 네, 네, 네. 부품은 이제 망가지고 뭐 삭고 막 맞아 맞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지금 받침틀에 다는 거죠? 선반. 예 이거는 선반 섭다리다 이거 아 섭다리 예 아 받침틀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 된 거죠 설명 예, 예 이렇게 민물 받침틀 우경 제품들 1단부터 섭다리까지 부품까지 예. 예, 예. 잘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뭐야 저 낚시 실로 된 거예요?